저는 게임 뉴스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펙상 엑박시의 성능이 플스5의 성능보다 조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박시는 엄청난 게임 패스를 준비하고 있고 플스5는 독점 타이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엑스박스가 적어도 플스만큼은 팔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차세대 콘솔 사전 주문 판매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차세대 게임 콘솔을 예약한 사람 중에 72%의 사람이 플스5를 선택했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조사회사인 VGM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콘솔을 사전 주문한 미국 게이머는 주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게임 인구를 대표하는 511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뭐야, 고작 511명이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장조사는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수로 하는 거예요. 그중 15%가 차세대 콘솔을 성공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이 중에서 72%는 플스5 디스크 에디션을, 30%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10%는 플스5 디지털 에디션, 8%는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사전 주문했습니다. 응답자 중 29%는 차세대 콘솔을 주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58%는 플스5 디스크 에디션을 주문하려 했고, 40%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21%는 플스 디지털 에디션을, 11%는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구매하려 했었습니다. 차세대 콘솔이 제공하는 게임을 보면 2020년 안에 플스5를 살 사람들의 52%가 마블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42%가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32%가 파이널 판타지 16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플스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경우 45%가 헤일로 인피니트를, 26%가 페이블을, 24%가 포르자 모터스포츠 8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스템을 선택하는 전체적인 이유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플스5를 선호하는 인터뷰의 대상자 45%는 전용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엑스박스 시리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42%는 게임 패스 같은 구독 프로그램 가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사전 예약을 한 사람들 중 72%가 플스5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플스5가 엑스박스 시리즈를 이겼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020년 초까지 플스4와 엑스박스의 판매량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플스의 판매량이 엑스박스 판매량의 두 배가 약간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엑스박스 시리즈가 성능도 좋고 게임 패스도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엑스박스와 플스가 50대 50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놀랍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기예요.